번째 도전 종목 우지원 씨의 운동을 맡겠습니다. 예! 두 번째 농구 미션 효도 의자 첫음절 퀴즈입니다. 어? 우지원 씨가 여기서 부르는 노래의 첫 음절만 듣고 정답을 알면 의자를 끌고 앞으로 와서 갖고 있는 깃발을 잡으시면 됩니다. 잠깐만, 저 농구하고 무슨 관계? 정답을 맞추면 우지원 씨가 승리팀을 대신해서 3점슛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지원 씨가 넣은 3점슛의 총 개수가 많은 팀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 게임이 진짜 중요하네. 우지원 씨의 애창곡을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아, 약간 우리가 옛날에 좋아하던 거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 한 글자. 예. 대박이다. 준비하시고 노래. 짝. 처음. 처음. 아! 아 이거 아는데! 아 이거 아는데! 와, 너 어떻게 빠르다? 아, 어. 이 노래 제가 피아노 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어, 그래! 맞아! 유지아 선생님의 어, 그래! 그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 그대 눈빛은 그래 그래 아니야 그래 그래 아니야 다시 잘 듣고 오세요. 아 이 노래 잘 모르겠는데 못 나가게 막아야 돼요. 처음 자 이번에 제대로 드릴게요. 제대로 처음 어? 처음 어? 어? 눈으로 뭐야? 마지막 이거 맨 앞 소절만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승부요? 마지막 승부요? 에? 처음부터 맞다! 김민교! 아, 음이 이상해! 맞다, 맞다. 처음부터 할 수는 없는 거 그런 거야? 어, 할 수! 처음부터 할 수는 없는 거 그런 게 어딨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노래 한 천 곡 들어가. 아, 정국 씨, 나는 너무 들어가지고 이게 좀 내려가네 계속. 그래요. 아예 다른 걸 생각해야겠다. 네. 자,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 두 선수님 정확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확하게. 네. 음 좀 정확히 잡으셨어요. 자, 준비. 아, 그게 뭐야? 아, 그게 뭐야? 아, 그게 뭐야? 어제. 어! 와! 진짜 굿! 어! 와! 진짜 굿! 형! 정국이 형! 됐다! 왜 막어? 아, 진짜! 왜요? 아, 맞는 거예요! 아, 야, 야, 맞는 게 어딨어? 어젯밤 이야기! 아니야! 아니야! 어젯밤에 아니야! 난 내가 미워졌어!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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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아, 이건 아니지! 어젯밤에 난 내가 싫어졌어! 빙글빙글 돌아다! 아, 비슷했는데. 자, 잘 들었죠? 어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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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아니지 아니지. 어제는 하루 종일 야. 비가 내려서. 아니, 톤이 광석이 형하고 달라요. 뭐가요? 아 그게 뭐야? 이게 그럼 어떻게 해? 어제는 하루 종일. 야 키가 왜 이렇게 높아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제는 하루 종일 어제는 비가 내렸어. 형 가수 같아 진짜. 어제 자욱하게 내려앉은. 아 왜 이렇게 달콤하게? 야, 아니야? 뜨겁다? 아, 왜 이렇게 달콤하게? 야, 아니야? 뜨겁다? 아 노래를 몇 번을 시키는 거야? 아니야? 빠진 줄 알았잖아. 야 진짜 댄 잘했다. 어, 진짜 꼴 보기 싫었어 앞에서. 와, 야 하지마. 얘 바보야? 아, 진짜 별로였어요. 한번 속을 뻔했네. 아 표정이 너무 감미로웠어. 아, 진짜. 자 좋은 힌트 드릴게. 좋은 힌트. 야 이 노래 잘 들으십시오.
어제는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건 내가 해야지. 우리 진영이 형 노랜데? 어. 우리 진영이 형? 너의 뒤에서. 4. 그렇지. 노래 한번 해보세요. 얘 노래 몰라요. 제가. 어제는 비가 내렸어 너도 알고 있는 제목이 뭐야? 아~ 제목이 잘하네 잘해. 너의 뒤에서. 어제는 비가 내렸어. 우리 수영이 잘했어. 우리 수영이 좋았어. 야 수영아 포기 하는 거야. 아, 그래 이거 포기 하는 거야. 와 진짜 몸을 다 먹어버린다. 참. 김종국의 한 남자? 기다리다. 아, 이게 안 돼! 아, 여기요! 나를 다치셨어요, 땡벌, 땡벌. 시작하겠습니다. 우정 화이팅! 화이팅! 우정 화이팅! 화이팅! 이거 다 넣어야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형, 그런 거 하지 마요. 김지원. 야 진짜 우리 다 역시 국가대표다. 왼쪽 팀 거는 점프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유투처럼 던지는 거예요. 아 아저씨 그거 심하시네. 충분하지 않아요? 점프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한번 네. 오케이. 점프 안 떴어 지금 점프. 안 떴어. 자 이제 동점. 일단 동점. 하나만 더 넣으면 돼. 이거 하나 넣으면 이겨요. 아 이상하다. 네. 아 좋다. 아 이상하다. 아! 와 진짜 왜 부절하시는데? 아 일부러 왜 그렇게 해요? 아 그래요? 클린슛을 넣으시려고 그래요. 좀 더 높게 들려고. 그래요 클린슛을 넣으시려고. 하나 남았습니까? 네 하나요. 이번에 못 넣으시면 동점이에요 저희. 너 못 넣을 거야. 지원아 너 못 넣을 거야. 좋지. 에이. 에이 너의지 네. 아! 너의지 네. 아! 너의지 네. 아! 네. 아! 야, 대단하다. 야 너의지 한번 너의지 한번 너의지 한번 우리 도 말이 안 돼.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와 진짜 말이 안 돼. 진짜 잘한다. 너의지 한번 들어가 그냥. 와 진짜 야 김호경 선수도 그렇고 진짜 와 아깝게 못 일부러 아깝게 못 내는 게 더 대표로 국가 대표시다 진짜. 이렇게 해서 우리 팀 출연. 와 대단하다 진짜. 자 이제 마지막 도전 종목 배드민턴의 김동문 위원님 이쪽으로 위원님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개의 캔이 저기 쌓여져 있습니다. 넘겨 주시면 저거를 정확히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아 진짜요? 선생님 잘 올려.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가능해? 탁구는 몰라도 와. 높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주석해 지금. 높이. 아직 주석해 지금. 높이. 대박이다. 대박. 찌그러졌습니다. 찌그러졌어요. 와. 와, 캐리 찌그러졌어. 이거
이런 실력의 김동문 위원님과 할 종목은 1대5 배드민턴 경기를 합니다. 네. 보다 많은 점수를 획득한 팀이 이기는 겁니다. 김동문 위원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잠깐. 빗 맞으면 이길 수 있어. 자, 화이팅 한 번 하자. 화이팅 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내분이 하려고 그랬어, 나도. 준비! 준비되신 거예요? 시작! 좋아. 좋아. 눈이 좀 부시네요. 눈이 좀 부시네요. 맞아! 눈이 좀 부시네요. 맞아! 예! 좋았어! 어, 네. 좋아! 예. 좋았어! 어, 네. 좋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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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좋아? 놀랐어, 지금 놀랐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저희 우리 알죠? 배드민턴 꼭 잘못 치고 나면 이거 채 이렇게 막 이거 만지잖아요. 꼭 잘못 치면 꼭 이거 만져. 채 탓. 어. 아. 아. 왜? 영규한테는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 나 안타까워.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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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자, 갑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형! 아, 너무 하시네요, 정말. 용기 형, 진짜 이 정도로 아프진 않으시잖아요? 와, 이마에 맞췄어요, 이마에. 이 정도로 아프시지 않으시잖아요. 와, 캔 맞추신 것처럼 이마에 정확히 맞추시네. 아, 이거 무슨 새가 쫀 것도 아닌데. 아, 저는 가사게 치시라고요, 아프지 않다 드리는데. 오케이! 네. 뻥 때리기 준비. 어! 기회, 찬스. 기회, 찬스. 왜 이렇게 높아? 저런 거 약간 은근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 은근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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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다 먹어, 다 먹어. 늘 막내는, 늘 막내는 연기 형님. 연기 형님한테 가면 그냥. 우리 1점 냈어요? 네. 하시죠! 우리 어떻게 하죠? 자, 뒤에 누가 받을 거야, 뒤에? 뒤에 내가 받을 거야. 네가 받을래? 좋아, 야, 2점만 따면 돼, 2점! 어? 형, 1점 드네, 2점 되니까요. 그렇지. 형! 네, 형. 그렇지, 좋아, 잘했어. 아. 아. 아, 뭐야! 아, 여기 있지 마! 아, 이런 거 어딨어요! 아, 왜 우리한테 피가시에요! 아, 우리한테 왔어요! 형! 형이 뒤로 갈래요? 야, 종모아, 네가 뒤로 가봐. 아, 가슴 뒤로 가봐. 나 여기 해피 없잖아. 아, 백지 형도 슬슬 앞으로 나온다. 네가 뒤로 가래. 게리 형! 게리, 게리. 알겠어, 알겠어. 아, 왜 이렇게... 그렇지. 석진이 형! 왜 뒤가 더 많아, 갈 때가. 나! 누나! 지효! 그렇지, 좋아! 형! 야, 너 비싸! 야, 너 비싸! 진짜 죽어! 진짜 죽어! 아, 제일 중요한 데 써가지고. 이게 형! 다리 못해! 형! 진짜 죽어! 아, 제일 중요한 데 써가지고. 이게 형! 다리 못해! 형, 여기가 더 어려워서 그래! 아니, 여기가 더 어렵다니까! 나갑니다. 예. 나 이거 못 쳐! 나 이거 못 쳐! 나 아까 하면 안 되는 거! 너만 노린다니까! 와, 좋아, 좋아, 그렇지. 아,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아, 좋아, 그렇지. 아, 정말. 야, 너 하지 마. 아니, 나는. 너 하지 마. 아니, 여기 있어요, 여기. 나는 사이드로. 사이드로 공격하려고 했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래. 야, 정말. 너 여기 있는 거 같아. 사이드로 하려고 했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우리. 야, 방수 뒤에 있어, 저기. 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아, 그렇지. 나쁘지 않아. 좋아, 그렇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야, 너무 좋아하지 마. 오, 예.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지 마. 야, 너무 좋아하지 마. 야, 하나만 더 하면 이겨. 이제 저 좀 하세요. 형님, 예고제 한번 해주시죠, 예고제. 네, 김종욱 씨가 좋아요. 네, 정국이 형. 그래요? 아, 또 스매싱 하시려고요? 좀 조심하세요, 가슴. 가슴. 강수! 일단 끝났다, 이거. 한 번에. 좋다! 와! 좋다! 와! 좋다! 와! 축하드립니다. 진짜 너무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두 분과 함께했던 아시안 게임 우리 선수들 파이팅해서 정말 멋진 예. 최고의 또 경기를 함께 해주시기를 예. 예. 진짜 뜨겁게 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투표용지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투표 안 해도 돼요. 아 이거 거의. 아 진짜 그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 모르겠다 진짜. 아. 투표가 다 맞추시면 저에게 용지를 저한테 주신대요. 네. 전목 고민도 안 했네요. 네. 깔끔하게 쓰셨네요. 네. 예. 아이고. 아휴. 여자 글씨로. 여자 글씨로. 아이고. 박영규. 박영규. 아니 너무 예, 누구랑 보여요. 아, 누구랑 쓰셨네요. 아 누구랑 말씀. 아 누구랑 말씀. 아 이거 뭐 예. 자, 두 번째. 아, 또 저기. 박영규 선생님. 박영규 선생님. 두 번 연속 박영규 선배님을 주목하셨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아이고! 아유! 아유, 예. 다른 결과가. 새로운 인물이 예. 예. 김기방 씨가. 예. 예. 어, 예. 예. 세 번째. 예. 누구죠? 전 못 봤는데 선생님장만 봤습니다. 아니, 유재석 선생님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엔 박영규 씨가 김기박 씨 쓰시고 나머지 네 분 월표 받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뭐 누구께 누구 거라고 사실 속일 필요가 없는 게 아, 저 이제는 속일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남들은 저는 아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속일 수가 없네요. 아 좀 쉬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예. 공교롭게도 월표가 아이고, 아유, 피디 선생님. 아, 저희 진짜 너무 푹 쉬었어요. 우리 팀 막 끈끈한 거 보여주려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애들이 유해해가지고 나 탈락당하고. 아이고, 아이고, 죽었다. 좀 있으면 생존한 오디션 생존 멤버들이 여기로 최종 오디션을 오게 됩니다. 그 세 분은 오디션에서 일단 탈락하신 세 분입니다. 이대로 끝이 아니고요. 오와 나 진짜 소름 끼쳤어. 오 소름 끼쳤어. 소름 끼쳤어. 오 소름 끼쳤어. 야 얘 제대로 왔어. 제대로 왔어. 왔어.